복음 2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세를 견디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 요사이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아직까지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북한까지 또 참여하게 되고 이제는 서방 세계에서도 파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한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미 백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불과 2년 반 만에. 그래서 혹시나 이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위험한 지금 지경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러한 러우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또이 세상에 일어난 지난 10여 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 소문과 또 전염병의 창궐과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는 점점 이제 끊어 갖고 있지만, 은 그러나 다시 새로운... 어, 참 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약 700여만 명이 사망을 했고, 7억 8천 명이 에, 코로나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어, 한번 이러한 전쟁보다도 더 많은 사상자, 어, 사망자가 전염병 때문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상, 이 전염병에 죽은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동일본 대지진과 또 수찬성 중국의 대지진 아이티의 대지진 터키의 대지진 우리나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5도 이상의 지진이 7차례 이상 10년 사이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가왔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그러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말세에 나타나는 외적인 이러한 재난의 소식 환란의 소식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내적으로 그 인격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때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아니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또한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 서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외적인 대천환과 내적으로는 인간의 심성의 비폐와 부패와 타락이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세 때에 어,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대체적으로 인간의 내적인 이러한 부패와 타락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중심,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해가 되거나 유익이 되지 아니하면 가차없이 그냥 거부하는 거예요. 너 no. 그리고 자기중심, 자기 유익을 위해서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왕이에요. 황금이 모든 기준에 가장 첫째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돈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가정을 더 중요시하고 건강도 중요시했지만 이제는 제일 남바원이 첫 번째로 추구하는 것이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러한 주의로 황금 만능주의, 그야말로 배금주의가 우리나라의 가장 주된 우상승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탐심은 바로 우상승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정력을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 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공과 번역, 어떻게 하면 우리 육체가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고 또한 건강하게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것인가 이것이 우선 순위가 된다면은 그것은 패역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본문 말씀의 마지막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외적인 재앙, 재난 그리고 내적으로는 극한적인 타락과 윤리와 도덕의 타락과 부패. 이러한 것들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다, 의의 멸관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를 견디기 위해서 말세 때에 분명히 환란이 있습니다. 말세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0년 전과 현재를 한번 보세요. 모든 것들이 좋아진 게 있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의 행복도가 더 높아졌습니까? 더욱 더 자살률이라든지 이혼율이라든지 노인 빈곤율이라든지 그야말로 행복도에 있어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희망이 없다 이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서 키워서 과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뭐 지금까지 수십조 원을 투자를 했지만 하나도 나아진 게 없는 걸 봐서는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경제적인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성의 타락과 부패, 마지막 때 일어나는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삶이 가장 주한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우리는 이세 속에 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세를 견디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 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구가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은 이미 예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지는 설사 없어질지라도 말씀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는 그 말씀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우리가 소망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말세를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아주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거 한다는 것 이것은 말씀 안에 머물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자녀가 있고 또 여러분이 조부모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 손주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들에게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안에 넣어주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러한 유산을 저들에게 넘겨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후손들을 위하여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남겨주는 것 이것만이 꼭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인 마지막 때에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육체는 풀과 같고 인간의 영안은 풀의 꽃과 같아.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까지 붙들고 살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말세를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유일한 첫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자다. 이것이 우리의 살길입니다. 두 번째로 말세를 사는 자의 특징이 되는 것은 성결과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성결하지 아니하면 영적인 정절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상숭배하고 세상의 눈을 돌리고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된다면그 교회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겁니다. 결혼하려고 약혼한 여인이 만약에 딴 남자를 보고 있다면 그 파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결혼이 약속 지속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는 또 모든 성도들은 성별되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우리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받으시는 견디게 하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자를 쓰십니다. 깨끗한 그릇, 금그릇, 은그릇 동그릇, 질그릇이 있지만 아무리 값비싸고 귀한 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더럽혀져 있으면 하나님은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그릇같이 깨지기 쉽고 보잘 것 없고 값지지 않는 것이지만 그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끗하게 성결하고 구별되어 있으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야말로 마지막 때를 세상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는 자의 삶을 살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으로 회개하는 삶. 물론 이것은 거룩과 성결함을 위해서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여러 가지 뭐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교통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직장 생활도 하고 가족 가정이 세상 안에 있고 교회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결과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끊임없이 오염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문화에 또한 오염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어 있을지라도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계라는 것입니다 회계 회개. 회계는 헬라 원어로 메타노이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것은 after 나중이란 말입니다 beyond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이야란 말은 누스라고 하는 생각 깨달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메타노이하면 나중에 깨닫는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된 행실을 나도 모르게 고의적이 아니지만, 어, 부지 불식간에 내가 잘못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메타노이아. 우리의 생각과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계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회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그러한 태도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단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성경의 말씀에도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회개가 빠져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구주 되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진정히 인정함을 받는 살아있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는 반드시 회계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주로 예수님 하면은 아유 구세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구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은 구주가 아니라 심판주로서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이 아, 죄지어도 예수님이 계시니까 뭐 용서해 주실 것이고, 어, 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어,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이미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암받았으니,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는 게 아니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단적인 것 아닙니까?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 그들이 그들이 정말 이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새술에 치한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26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유명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도무지 나를 주라고 하지만 내 말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매우 실망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자에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병자도 고치고 심지어는 귀신까지 내쫓고 많은 주의 일을 행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든지 그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신학적인 어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을 다시 잃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하나님 편과 사람의 편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없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시간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양자 역학에서도 이것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것은 1초 1분이 60초고 뭐 하루가 24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시간이 흐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흐르는 시간이요. 에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정점으로 있는 그러한 시간 개념 속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 흐름이 없습니다. 시간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는 우리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정하신 자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 확실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해서 착각할 수가 있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뭐 육신적으로 죄를 지어도 그 육신은 어, 육체는 그거 뭐 어, 정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으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단이 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 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될 것이라는 걸 범죄할 거는 알 수가 보장이 안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확신일 뿐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예정에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론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하나님이 택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자요. 지옥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처음부터 마귀의 자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은 마지막 끝이 이단이 아니라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연약할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삶이지. 이것이 구원받았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미리서 확증하는 그러한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곱 교회 중에서 회개하라고 한 교회가 다섯 개의 교회입니다 단지 서모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만 회개하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라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희가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발람의 교훈을 받아 우상숭배와 행음을 하였다. 니골라당.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짓는 어떠한 죄도 그것은 썩어질 육체가 하는 것이고 이것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단입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내가 가서 좌우의 날승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벽화마 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 거짓 거 선지자죠. 우상의 재물과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침상에 던질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건뭘 말합니까? 병들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치 아니하면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아서 무슨 말씀? 아이 자녀를 죽이다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죽이기만 할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음부의 모든 권세를 키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유다처럼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가 유다처럼 망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갈걸 확신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도무지 내가 너희를 모르노라"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구원에 대해서 말하지 말란 얘기예요. 구원 가지고 장사하지 말란 얘기예요. 구원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너의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모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회개케 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여분는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요한은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요한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최후의 만찬의 그 그림 미켈란젤로인가요? 맞습니까? 예, 미켈란젤로의 그림예. 미켈란젤로 그림에 보면 요한이 어떤 방 모습으로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laughs> 기대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만만큼 주님을 사랑했어. 주님의 사랑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지만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큼은 끝까지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초님 앞에 계신 거예요.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를 봐라. 내 어머니를 봐라. 네 어머니니라. 이렇게 맡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 요한은 기름 까마에 두 번이나 빠뜨려 숨교할 뻔 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살려주셔서, 마지막 그이 반모섬에서, 어, 요한계시록을 쓰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요한은 예수님을 환상 중에, 기도 중에 바라봤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쓰러져 혼절해서 죽은 자처럼 됐다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봤는데 왜 죽은 자가 됩니까? 그 모습이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거예요.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얼굴은 태양처럼 빛나는 거예요. 눈은 불꽃처럼 이글거리고 말이야 에 예? 발, 손, 몸 이러한 것은 몸에는 큰 세마포에 정금띠 왕을 상징하는 정금띠를 들고 발은 빛나는 주석과 같아 예? 그 단련한 주석과 같이 감히 대적할 자가 없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승리자이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의 머리를 밟으시고 모든 하늘과 하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것과 하늘 아래에 있는 것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시는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 왕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보고 혼절해버린 거예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그 예수님은 구원주 예수님이 아니라 심판주로 나타나시는 무섭고 떨리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TV를 볼때 다른 프로는 거의 보지 않고 과학 프로그램을 많이 봅니다. 디스커버리,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것을 아주 그 즐겨 보는 거예요. 볼 것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 보면은 뭐 일론 머스크가 뭐 화성을 위해서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뭐 우주에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그앞으로의 우리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우주를 관측하고 또 이제는 지구가 멸망할 때를 대비해서 다른 행성으로 옮겨지는 것들을 준비하는 그러한 프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나 저는 그걸 보고 아니 이 화성이라 해봐야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75도예요. 여러분 냉동고가 뭐 20, 20도 됩니까? 마이너스 20도? 아주 급 냉동. 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마이너스 60도. 이런 마이너스 70도야. 가장 추울 때는 마이너스 175도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온도가 마이너스 70도예요. 그런 곳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또한 산소가 0.12%. 어? 그런 곳을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사는 거예요. 그곳에 뭐 산소를 공급하고 물을 공급하고 이러한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타까운 것이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걸 보다가 아니야. 나는 내가 갈 천국을 연구할 거야. 예? 여러분,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연구하지 않는가? 왜 기다리지 아닌가? 왜 우리가 살아야 될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는가? 안타깝다 이겁니다. 저는. 매일매일 천국을 늘 사모하고,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매일 성경을 뒤지면서 생각해 봅니다. 그야말로 천국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천국에 많은 집이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가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맨션, 어? 너희들이 거할 처서를 준비하러 내가 가너라.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그곳에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리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사는 그 얼마나 행복할까?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우리가 불신자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서 선과 악을 심판하여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따라 받는다는 그러한 엄청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빌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리스도의 명령인 것이요. 우리는 늘 모든 일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인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복종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두려워지지 않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세상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다고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미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감하면서 모든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그 구원의 반석에 굳건한 삶을 믿음의 반석에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세를 사는 자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왜 기다립니까? 의의 멸류관이 예비하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산류가전서 1장 10절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린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장래에 노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3차 세계 대전을 통해서 이 지구가 완전히 5분의 1이 다 타서 없죠. 지구 인구의 5분의 1이 다 죽어지는 그러한 엄청난 전쟁이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장래의 노하심 진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때 먼저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 있는 자리의 호련이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려올림 받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더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이 둘이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침대에서 자다가 한 사람은 없어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이것이 마지막 때환란 전에 일어날 휴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마태음 24장 42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날이 너희에게 언제 이 말든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내가 오리라,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은, 아, 예수님이 올 때가 아직 아니야.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바로 그 시기가 예수님이 올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어떤 사람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비밀리에 그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오실 수가 있고 내일도 오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그 때에 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저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저크리스도가 지금 이미 나타났다는 그러한 말도 있습니다. 666을 받게 하고 베리칩을 받게 하는 그러한 자가 이미 나타났다. 심지어 한간에는 뭐 이름이 누구라 그러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 그 뉴욕에 가면은 666번가, 어? 그게 건물이 666이야. 그게 크게 써 있어요. 거기서 뭘 하느냐? 베리칩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손, 손과 이마에 넣을 수 있는 칩을 만드는 회사야. 그 회사가, 뭐, 이방카의 남편, 어? 뭡니까? 코슈너. 어? 이렇게, 그 주인이 그래요. 주인이. 그 666이라고 써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 666을 받는 때가 온다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알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성령으로 기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가 오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하고 깨어있었어요. 그러나 다섯 처녀는 미련하여, 게을러서 기름을 준비하자는아그열 처녀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도적같이 밤중에 왔다. 그래서 급히 일어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이 다섯 처녀는 즉시 등불을 켜고 기름 준비한 슬기론처는 신랑을 만나러 들어갔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평소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름을 좀 달라. 아니야. 너희에게 기름을 주면 내 기름도 없어져서 내 신랑 만나지 못하라고. 그래서 그는 기름을 사러 시장에 갔다가 와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혀 버렸어. 혼인 잔치가 이미 이미 시작이 돼버린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님 우리가 왔으니 문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너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공중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혼인 잔치에 참여하느냐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느냐? 이러한 무서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고 늘 깨어서 기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 경성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금인 말씀으로 무장하여 우리가 늘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가 아니라면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위대한 분인 걸 알았지만. 주님이 나의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심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의하며 추건합니다. 주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늘 주님이신 성령으로 기름 준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며 천국 갈 때까지 깨어서 마지막 때를 견디는 자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들려 올려서 영원한 천년 왕국의 우리의 삶이 약속되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